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막말이 넘쳐나고, 이렇게 창사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막대먹은 인간이 날뛰는 해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요? 내년에는 희망이 보입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어? 내가 집권하면 가만 안 둬!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참사형을 발휘한다! 이런 폐륜 막말들 누가 쏟아냈습니까? 폐륜 정당, 폐륜 정권, 폐륜 내각, 이들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폐륜 막말이 넘쳐나 끊임없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유튜버들은 자신의 방송에서 분향소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시체 파리를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거나 유가족들을 향해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등 비인간적인 막말들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향소 바로 옆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고 춤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들이 사람입니까? 지난 21일 신자유연대 대표라는 자가 유가족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들은 지난 29일 분향소 정면에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모욕하는 현수막까지 부착하고 30일에는 인원을 동원해 분용사에 의자를 깔고 집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히 분향소 앞으로 촛불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폐륜 막말로 인한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새끼 팔아서 돈 벌 생각을 하니라는 이 막말에 이지한 군의 어머니가 실신하여 119로 후송되기도 하고 유가족 부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참사 생존자인 10대 청소년이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극우 유튜버의 폐륜 망동이 도를 넘었지만 진압해야 마땅한 경찰이 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이런 폐륜 막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인지는 명백합니다. 인간으로서 도를 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괴롭힘으로 유가족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야 움직이겠습니까? 더 이상의 방치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맞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한 폭력을 방치하는 태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상 규명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이태원 참사 꼬리 자르기에 급급합니다. 가장 말단에 있던 경찰과 그 다음 책임자인 용산 경찰청장, 구청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꼬리 자르기는 폐륜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비참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쥐어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능력이 없다면, 자격이 없다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 자로 인해 국가의 참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보았습니다. 윤석열, 퇴진이 희망입니다. 윤석열, 퇴진이 평화입니다. 윤석열, 퇴진이 추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대한민국을 바꾸어야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역사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퇴진의 해는 내년입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